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귀콩입니다. 자, 11-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flict 분쟁 뭐 혹은 갈등이죠. 분쟁은 자 일어난다. 자, 여기서 자동사예요. arise. 자, 일어나는데 자, over이 여기서는 about의 뜻으로 썼습니다. 대하여. 자, perceived 과거분사죠. perceived 되어진 scarce resources까지 이렇게 인지된 자 하면은 부족한 자원. 자, 그러면 자원의 부족에 대해서 인지가 되어지면은 갈등이 일어난다. 자, there is 단수 들어가야 되겠죠. 자, little sense. So, little sense 셀 수 없어. 단수 동사 단수 명사 들어갔어요. little은 부정으로 거의 없다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there's little sense. 하면 부정으로 말이 안 된다. 자, in fighting 하는데 전치사 뒤에 또 명사. 자, 속명사로 싸우는데. 자, over 또 about의 뜻이죠. 대하여. 자, something. 무언가에 대해서 싸우는 건 말이 안 돼. 자, then you have in abundance. abundance도 여기서 빈칸 내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 abundance는 전치사 뒤에 들어간 명사 형태예요. 그래서는 풍족한. 자, 풍족한 것에 대해서 싸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냥 남아도는데. 자, 사람들은 tend to 뒤에 동사원형. 가지는 경향이 있다. 자, 분쟁 갈등을. 자, over 또 about이죠. 대하여. 자, 자원에 대하여. 자, 앞에 나오는 자원. 자, 사물에 관계된 명사. 대수로 잡았어요. 자, 어떤 자원. 자원이냐면 그들이 인지하기에 자, to be limited. 자, perceived. 지각동사가 수동태가 될 때 to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들자면은 우리 뭐가 있냐면 사역동사 혹은 지각동사 혹은 생각, 제안, 혹은 사려 동사가 수동태가 될 때 뒤에 to 플러스 to가 동사 뒤에 잘 붙어요. 이렇게 요거. 그래서 perceived 인지 동사가 수동태가 되었기 때문에 to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그들이 뭐 may나 혹은 should의 뜻을 가진 to입니다. 그래서는 to가 꼭 to 부정사가 투로가 어떤 뜻을 가냐면 조동사의 뜻을 가져요. 이건 뭐 나중에 정리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지하기 대해 should be limited. 강한 추측이죠. 그러면 should be pp로 수동태. 제한되어 있다고 인지되어지는 것은 자원에 대하여. 그래서 여기서 어법 이 문장을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자, 그 다음 많은 자, rational parents들은 자, 파트너를 쓰네요. 관계에 의한 자 많은 관계에 의한 파트너들은 자 have conflict 가지는데 자 혼란을 아 분쟁을 자 over money 돈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 예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1번 예시 자 when 사람들이 느낄 때 자 여기서 대생략 됐고요. 자 이 사람들이 자 don't have 가지고 있지 않다고 충분한 돈을 자 for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하여 자, 어떤 것이냐면 저도 대생략 구조죠. 자, 그들이 필요로 한 모든 것에 대하여. 자, 그리고 and 더 묶어야 되겠네요. 자, want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자, 느낄 때 시간의 부사자리 when부터 여기서 끊겼어요. 자, they 그들은 자, can 조동사 동사원형. 자, 그다음 easily 쉽게가 또 have 수식 부사. 그들은 쉽게 have conflicts 분쟁을 가질 수가 있다. 또 over 대하여죠. 자, 전치사에 또 명사 들어가니까 how to spend the money. 자, 여기서도 또 that 생략 구조고 they do have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 막 버벅거리고 있네. 자, 그들은 쉽게 분쟁을 가지는데 about, over, 자, how to는 바꿔 쓰자면 절로 바꿔 쓰면 how they should spend로 바꿔 써도 되겠죠. 어떻게 그들이 돈을 써야 될지에 대하여. 어떤 돈이냐면 they do have는 여기서 do가 생략 가능하죠. 그러면은 강조용법으로 해석은 really의 뜻이에요. 정말로 가진 것에 대하여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 time is another 여기서 2번 순서 문제. 자, 첫 번째 1번이 여기였고 2번이 여기죠. 자, 시간이라는 것은 자, 다른 자원이고 이 자원은 또 관계대명사. 자, 사람들이 종종 인지하는데 좀 빈도부사
동사 앞에 쓰였죠. 사람들이 인지하는데, 자, to be 아까랑 똑같아요. 지각 동사가 수동태 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to가 should의 뜻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묶고 주면 됩니다. 자, therefore 그러므로, 자, 접속사 문제가 for instance therefore 위치가 좋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사람들은 자, frequently로 빈도 부사죠. 자주, 자, engage 자주, 자, engage는 연관 되는데, 자, in conflict 분쟁에, 자, over 또 about의 뜻이에요. 여기서는 뭐뭐에 대하여 how 의문사 they should spend 그들이 써야 되는지에 대하여 그들의 시간을. 자, 여기서는 how to spend가 to가 should 대신에 쓰였듯이 how they should가 여기 how to spend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바꿨어도 그들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자원도 부족하면 분쟁을 일으키고 시간도 부족하면 분쟁이 일어난다 라는 지금 논리로 가고 있어요. 자, perhaps 아마도, 자, 너의 로맨틱한 파트너는, 자, 원하는데, 자, 너가, 자, 목적어죠. 자, 그 다음 to split 목적격보 to 여기가 자리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너가 split는 분할 하기를, 쪼개기를, 너의 베이케이션 타임 휴가 시간을, 자, between 앤비 들어갔겠죠. between hiking and A, B, being with his or her family 가 하이킹 갈래, 아니면은 너의 로맨틱 파트너의 가족과 보낼래 사이의 시간을 분할하기를 원해. 너 이번 주말에 우리 엄마 아빠 만나러 가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만약에 너가 perceive 인지한다면은 너가 don't have adequate 적절한, 너가 적절한 시간이 없다고 for 뭐에 대해서 both 양쪽 다란 말 아까 A, B죠. 그러면은 하이킹 가는 거와 가족 만나러 가는 거 파트너의 시간에. 자, 그러면 너는 자 can experience 동사원형 경험할 수가 있다 분쟁을. 자, over 또 about의 뜻이죠. how 의문사 you 주어 will spend 동사 너가 시간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하여 그래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아, 놀러는 가고 싶은데 캠핑은 가고 싶은데 캠핑 안 갔다가 내 마누라가 아씨 너는 캠핑이 가족보다 중요해 할까봐 아 돌겠네 이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풍부했으면 우리가 이런 거를 느낄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란 것은 뭐다? 뭔가 부족한 거에서 항상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자, 우리 뭐 오바마 씨가 옛날에 월 컴플리트도 왜 일어나겠어요? 중동 같은데 석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적한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죠. 서로 먹으려고 돈 소재를 다시 한번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은 부족한 것에 대해 갈등을 나타낸다.